강남 3구의 유일무이한 뉴타운. 재건축 여기 아니고 재개발이다. 공사하고 있는데 빼고. 네,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지하철 종점이지 않습니까? 앉아서 출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초권이에요 여기는. 그러네요. 역세권이 아니고. 뭐. 재개발된다는데 되긴 되는 거야? 뉴타운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투자를 앞두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발로토는 부테크, 발품 명품 팩트체크. 2020, 2020년 하반기 핵심 코너입니다. 발품 명품 팩트체크. 임장부터 투자 가치까지 전문가들과 함께 세세하게 체크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테크의 꽃길을 확실하게 깔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만큼 부동산의 그야말로 레전드, 전설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재개발 투자의 귀재, 강영훈 대표님. 부동산 스터디 카페 운영자 부동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대한민국 자의를 다 꿰고 계신 분입니다. GS건설의 박홍진 책임님. 안녕하십니까. GS건설 도시정비팀 박홍진 책임입니다. 자, 그리고 박창현 소장님도. 네, 안녕하십니까. GS건설 분양소장 박창현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 첫 시간인데 센 거를 좀 준비하셨습니까? 박홍진 책임님? 저 아무래도 첫 회다 보니까 예. 조회수를 쭉 올릴 수 있는 자극적인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강남 3구의 유일무이한 뉴타운 마천 4구역에 대해서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야, 마천 4구역 하면 정말 지금 이제 뭐 정보가 막 들어오면서 야 이거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 엄청 하시잖아요. 사실 송파구 하면 대부분 재건축만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근데 송파구에는 숨어있는 보석같은 재개발 구역이 있거든요. 예. 예, 이 송파구 거여마천 뉴타운에 있는 마천사구역 이야기 오늘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여기가 보통 알기로는 송파의 끝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마천사구역이 어떤 지역인지 정확히 일단 저희가 인지를 하고 가겠습니다. 아,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예. 송파구 하면 이제 강남 3구로 인식하고 계시고 그쵸. 또 송파구 중에서도 잠실, 뭐 신천동, 가락동, 문정동 등은 알고 계시지만 예. 마천동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서울의 끝자락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소외받은 지역이었는데 지금 위례신도시가 급부상하면서 또 뉴타운이 주목받으면서 예. 지금 마천사구역을 강남 3구의 유일무이한 뉴타운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보태자 그러면 네. 마천 4구역은 위례 신도시와 길하나를 두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신도시의 풍부한 편의시설과 네. 의료시설 모든 것들을 갖다가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여기에 또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는 마천 1, 3, 5구역이 네. 모두 개발이 되면 송파의 최고의 어떤 주거타운이 형성될 거라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곳인데 지금 보면은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은 지역이에요. 관심도 많고 마천 4구역 재건축 여기 아니고 재개발이다. 재개발에 더 투자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에 따라서 조합원들 이익은 크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엄청나게 달라지죠. 그래요? 네. 네. 일단 현 정부 들어와서 네.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특히 작년 12월에 예. 그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재초환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재초환이란 건 좀 생소한데 그게 무슨 용어죠? 혹시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은 아시나요? 재건축은 그렇죠. 이제 오래된 그런 주택을 아예 철거하고 그다음에 새 아파트를 올리는 거고 재개발은 주택부터 상하수도 뭐 공공사업까지 공원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아, 대단하십니다. 엄청 많아요. 저는 진짜 임장 혼자 엄청 다녀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재초환이라는 것은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줄임말입니다. 정부에서 재건축 투기를 막고자 시행하는 법령인데요. 재건축으로 조합원 이익이 주변 집값 상승과 비용을 빼고 1인당 3천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예. 초과 금액의 최고 50%까지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와, 많이 회수한다. 네, 엄청 많이 회수한 겁니다. 아, 근데 그 왜 재건축만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목적이 다르다.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목적도 다르고 공정성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재개발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이다. 그래서 재건축에만 초과이익 환수 금액을 부담하는 게 네.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재개발이 이 재초환을 안 내도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예전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재개발은 그 조합원의 부담이 컸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정비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재추환으로 인해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뭐 5,500만 원까지 부과되는 그런 단지도 있었고요. 그래요? 또 요즘 기사에 보면 네. 강남 서초구 같은 경우에 수억 원대의 그 재추환 비용이 부과된다는 그런 봤어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미루는 단지들이 막 발생하고 있고요. 네. 근데 마천 4구역은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아무래도 덜한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더 강점이 있다는 그렇죠. 예. 말씀인데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입주해서 들어가 살기까지 사실 거기 기반 공사해야지 뭐 여러 가지 하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 재개발은 어떤 과정이 좀 진행이 되나요? 일단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절차대로 이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예. 일단 사업 준비 단계, 그리고 사업 시행 단계, 관리 처분 계획 단계, 그리고 완료 단계로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예. 먼저 사업 준비 단계를 살펴보면요. 기본 계획 수립, 그리고 정비 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그리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사업 시행 단계인데요. 예. 주민 동의 75%를 받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법인으로서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구역 내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지를 결정하는 설계에 대한 인가를 받는 사업 시행과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뭐 시공사 선정의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또 기타 지역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 단계로 넘어가서 조합원들 대상으로 분양 신청을 받고 조합원의 권리 가격, 분양 가격 등을 결정하는 관리 처분 인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착공 및 분양을 하면서 완료 단계로 접어들고 입주 후에 청산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마천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마천 4구역은 지난해 11월에 네. 사업 시행 인가를 접수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 시행 인가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송파의 거여 마천 뉴타운 중에서는 예. 공사하고 있는데 빼고 예.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 그럼 진행이 빠르니까 시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시세가 좀 빠르게 오르고 있는지 아니면은 재개발을 하면 얼마나 오를 건지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송파 같은 경우는 지금 거여 2-1, 2-2구역이 사업을 완료했거나 완료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공사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 단지들이 가장 빠르게 가면서 가격을 리딩해주고 있고요. 예. 그 다음으로 쫓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마천 4구역. 지분당 가격도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예. 매물도 더 귀하죠. 매물도 귀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마천 4구역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임장을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랜선 투어를 그냥 보시면 돼요. 마천 4구역 함께 하시죠. 차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상훈. 부동산입니다. 임장 팩트체크 첫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박수. 예, 이상훈 씨. 와, 오늘. 저희가 마천 4구역 예, 왔습니다. 네. 아니 또 우리 자이TV 시청자 여러분께 네. 또 정보를 또 정확한 정보를 또 신나게 지금 또 알려드려야 되는데 하, 사실 제가 또 초보거든요. 사실 네. 이렇게 임장에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 부담 가격이 아니고요. 동네 구경한다, 집 보러 다닌다. 여기가 어떻게 바뀔 거냐 상상해가면서 그냥 보시면 되는 게 임장입니다. 아 근데 이 재개발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가장 좀 중요한 부분, 우선시되는 부분이 또 있을까요? 일단 재개발 구역들 가서 보시면 네. 일단 심란하신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맞아. 너무 집도 낡았고 예. 길도 좁고 아니 대체 참 여기 재개발한다고 뭐 얼마나 바뀌겠어? 예, 이제 그렇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많고 딱 이런 모습이 네. 많으니까 저 건물을 왜 주고 돈을 주고 사? 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사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여기 이제 요 건물들이 다 없어지고 여기에 이제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뒤에 어떤 학교가 있는가? 역에서 얼마나 가깝나? 바뀌고 나서 어떤 모습이 될 건지 생각하면서 지역을 보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그 재개발하면 그 낡은 그런 부분들 어차피 싹 다 갈아엎어지니까 네,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미래를 보라, 네, 바뀔 모습들을 상상해 보라 그런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그 상상력도 조금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상상력을 갖고 신나는 마음으로 마천 4구역 임장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네. 지금 보니까 책임님, 여기 이 지역이 이제 앞으로는 좀 달라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마천 4구역은 이게 송파구인데도 네. 지금 북일의 신도시와 거의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가 개발되면 그 신도시에 많은 인프라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4구역은 앞으로 미래가 훨씬 더 밝다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임장 팩트체크 첫 번째! 짜라잔! 마천 4구역은 역에서 멀다. 요거 팩트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멀어요? 아니, 누가 마천 4구역이 역에서 멀다는 얘기를 해요? 그냥 뭐 제 뭐 예상입니다. 그냥 뭐 또 주소 들은 것도 좀 있고. 역에서 거리가 멀다는데 우리가 지금 마천 4구역부터 걸어왔잖아요. 네. 근데 바로 여기가 마천 역 1번 출구예요. 어, 바로 여기네요. 네. 여러분, 여기 지금 마천 지금 1번 출구, 마천역 1번 출구가 바로 보입니다. 아, 굉장히 가깝네요. 네, 얼마나 돼요? 운전 거리로 한 170m 정도기 때문에 170m, 200m도 안 돼요? 역세권이네요. 아니, 저 정도면 진짜 가까운 거죠. 네. 예? 역세권이요. 200m 한국 신기록이 20초 정도 되거든요. 그 그러면은 20초권이에요, 여기는. 역세권이 아니고 뭐 예? 역에서 20초 거리. 그렇죠. 이렇게 가겠네요. 야, 가깝네. 우리 흔히 그 위례 신도시 되게 살고 싶어하는 곳, 좋아하는 곳으로 많이들 얘기하지만 위례 신도시 약점이 뭐냐면 교통이 약점이에요. 위례에서 나오는 게 되게 힘들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철역이 없죠? 그렇죠. 마천 뉴타운은 사실 위례 신도시의 바로 옆에 있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5호선 마천역이 바로 딱 물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마천역에서 5호선 타고 광화문, 여의도 바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교통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한다고 봐야죠. 네. 네. 야, 이거 진짜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교통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170m 거리에 역이 있다는 거는 정말 축복받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하철 종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앉아서 출근할 수 있어요. 아, 좀 그런 것도 짚어주시네. 예. 네. 그 다음에 또 도로 여건은 어떤가요, 교통이? 마천 4구역은 네. 도로 교통도 상당히 좋은데요. 네. 외곽 순환 고속도로, 그 다음에 동부간선도로,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 등 서울 강남권 주요 도로를 갔다가 예. 10분 내로. 10분 내로? 할 수 있어요. 아, 장점이네. 네. 또 총 5.4km에 12개 정거장을 지나는 트램이 바로 앞에 개통됩니다. 아. 그럼 트램이 개통되면 위례 신도시로의 접근성이 엄청 좋아지게 되죠. 트램 느낌 있다. 유럽 가보셨나요? 못 가봤는데요. 못 가봤는데요. 유럽에 오면 이렇게 길에 이렇게 지상에 다니는 전차 있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그게 개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봐도 그냥 일단은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더 있다고요? 그 위례 신사선이 개통됩니다. 위례 신사선은 위례에서 신사까지 가요? 그렇죠. 성남시하고 서울시 경계에 설치되는 역인데요. 예. 위례 중앙역에서 강남구 신사역까지 예. 총 14.8km, 와. 총 11개 역을 연결하는 전철 사업입니다. 개통되면 뭐 강남과의 접근성이 엄청 좋아지게 되고요. 그럼요. 저희 GS건설이 또 사업 주관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아. 자, 임장 팩트체크 두 번째! 짜라잔! 마천 4구역,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마천 4구역 옆에는 네. 뭐 지금 우리 보신 마천 지하철역 바로 옆에 네. 마천 초등학교 바로 보이시는 예. 바로 보이시는 오, 예. 바로 앞이네. 초품화입니다. 초품화. 예. 마천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뭐 자녀들 학교 보내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지금 1번 출구랑 여기 마천 초등학교 교문이랑 진짜 엎어지면은 지금 커다를 정도. 진짜 가깝구나. 지금 한 뭐 한 5m 거리인가요? 진짜 바로 있네요 그냥.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많이 걸어 다니셨어요? 저는 학교까지 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좀 많이 걸었던 기억이 있어서. 어디 뭐 시골 사셨어요? 시골은 아닌데 네.
학교까지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걸린다요? 한 15분. 뭐야? 15분이요, 15분. 전 초등학교 때 버스 타고 다녔어요. 와. 초등학교 때 버스 정거장을 10 정거장 정도를 와. 가서 학교 등교하고 나오면 애들 다 거기서 걸어서 학교 다니는데 저 버스 타고 갔어요. 왜요? 그래서 전학 갔어요. 학교가 너무 멀어가지고 전학 갔어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워요. 초등학교가 가까운 게. 그렇죠. 진짜 여기 조건이 좋네. 아니 그러면 일단은 뭐 초등학교 도보 가능하고 네. 인근에 뭐 중학교들도 좀 있을까요? 고등학교나? 아, 물론 있죠. 인근에 송파중학교, 고성중학교, 고인중학교 예, 그렇게 다닐 수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요새는 학교보다 학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학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근접성이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옆에 위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위례 중앙역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에 예. 한 150개 정도의 학원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방이동 학원과도 멀지 않게 있어서 아, 예, 거기서 이제 셔틀버스 예. 다니고 또 이제 대치동까지 보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죠. 뭐 라이딩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예. 제가 이 경험적으로 보면 예. 다른 뉴타운 지역들이나 이런 곳들 보면 아파트 단지들로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학원가들이 만들어져요.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뭐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또 재건축을 하거나 그다음에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나면 네. 거기에 인프라가 늘고 그다음에 교육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네. 학군이 한층 올라가요. 올라가죠. 네. 아마 마천 4구역도 조성이 되고 나면은 학군이 한층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아마 훨씬 좋은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당 1억이 넘어요. 예? 한 11억, 한 14억 정도. 거대 신도시의 중심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호수 디자인으로 세평이 결국 넓어지는 거죠. 거여마천 뉴타운의 마천 4도 또 자이가 확실한 정보를 한번 주십시오. 아, 전격 공개 가나요? 딱! 딱 뭐야? 얘기해 주세요. 제가 딱!